코코는 왜 코코? 코코. 코아 안녕하세요. 뭐야, 오늘은 이거? 코코 아빠예요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느새 저도 구독자 1000명을 훌쩍 넘겼는데요. 이벤트로 올렸던 영상 보니까 매번 이벤트 공지랑 추첨 영상만 올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계획했던 영상을 작업하면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. 앞에 이 미싱기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사용했던 건데요. 새해를 맞이하여 코코는 항상 옷이 없잖아요. 그래서 좀 옷을 만들어 주려고 이거를 꺼냈어요. 제일 처음으로 한복을 말이 안 되는 거잖아! 처음부터 만드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복을 일단 샀습니다. 나이스. 이 한복은 색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딱 보자마자 코코콜라 생각나면서 붉은색 포인트로 입히면 정말 예쁠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. 한번 뜯어볼게요. 한복이 보시다시피 어린이거든요. 어린이용이거든요. 그거 옆에서 계속 냄새를 맡는데, 일단 사이즈는 대충 맞을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부직포로 되어 있어서 그냥 입혀도 맞을 것 같은데. 일단은 한번 입혀볼게요. 이렇게. 뭐야? 좀 작은 것 같아. 뒤로 입혀서. 손 잡아, 손. 하나, 또 손. 에이쿠, 에이쿠. 손. 야, 손이 왜 안 나와? 손, 옳지. 옳지, 옳지. 손, 다시 손. 옳지. 손. 옳지. 아. 홍코. 코코 돼지 됐어? 올라가. 코코 돼지 됐어? 어? 뭐야? 버튼도 돼 있네? 코코 들어갈까? 야, 큰일 났다. 작으면 답도 없는데. 큰일 났다. 고, 너 왜 이렇게 돼지 됐어? 어이가 없네. 안 맞네요. 이제 코코 주려고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. 이제 애견용 떡국인데 하나씩 뜯어볼게요. 이거는 국물 소고기 볶음. 뭐 맞나? 이렇게. 그리고 고명 떡도 있고요. 고기. 우와, 고기다. 이거 뭐야? 이거는 이렇게 돼 있네.
그리고 이거는 야. 어? 김치야? 김치?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, 일단은 이거를 가지고 일단은 데펴서 코코한테 줄 거예요. 코코 이게 코코 그릇, 코코 밥 그릇, 오늘을 위한 특별한 그릇, 원래 있던 특별한 그릇. 일단은 너무 뜨거우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데펴왔어요. 보자. 코코 기다려봐. 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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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게. 안 주는 거 아니잖아. 그릇이 너무 큰가? 큰가? 자, 어쩔 수 없어. 야, 너무 크다. 키도 안 나게. 되게 없어 보이게 나올 거네. 그치, 코코? 어? 어, 알았어, 알았어. 가만히 있어봐. 어? 코코. 근데 이쁘게 좀 꾸며줘야지. 됐고, 또. 응? 또 내려갔네. 어! 내려갔네. 내려가. 보고. 고기. 내려봐. 고기 반찬이구나. 이게. 저거, 갈비. 그만, 아. 어? 코코, 기다려봐. 왜 그러냐. 고명 올리고. 일단, 그릇이 너무 크긴 큰데. 1인분. 얘도 해서 일단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. 일단 준비는 이제 끝났고요. 이렇게 세트. 코코. 일로 가. 어? 일로 가. 일로 가면 줄 거야, 일로 가면.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 와, 일로 와. 앉아. 앉아. 옳지. 먹어봐, 떡국 먹어. 그 김치. 떡국 먹어, 떡국. 옳지, 옳지, 옳지. 왜 그릇 두고. 먹고. 코코? 코코. 왜, 맛없어? 별로야? 먹을 거면서? 응. 앉아봐, 앉아봐. 아, 불편해서 그런가? 코코? 알았어, 알았어. 옳지, 옳지, 옳지. 앉아, 앉아, 앉아. 뭐 벗겨줄까? 버튼, 버튼. 코코. 어, 떡국도 먹어. 알았어, 알았어. 여기, 여기도 뿌려줄게. 됐지? 응? 코코는 한복을 입고 떡국을 먹고 있습니다. 이거 없잖아. 그거 먹어. 이거 뭐 있는데. 없죠. 떡국 먹어, 떡국. 그렇지. 먹고? 이거 먹어, 이거. 응? 코코도 이제 한 살 더 먹어가. 코코 이제 떡국 먹었으니까 몇 살? 2살. 코코 2살이지.
마음에 안 들어? 코코. 코코? 마음에 안 들어? 뭐 먹어. 여기 고기 더 있잖아. 어? 코코. 코코.